아, 좀 서운하신가요? 굉장히 서운하다. 저는 제가 만들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짜로? 아, 네. 본인이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자신감 봐. 제가 만들었지만 이렇게까지 잘 만들 수 있나 싶어. 와! 깜짝 놀랐어. 어때요? 진짜 이 작곡 작사 같은 것도 다 제가 리드했는데 정말 엄청난 결과물이지 않나. 이건 대한민국 부산에만 있긴 아까운 곡이야. 그렇죠. 그거 좀 나가야 돼. 네. 그건 너. 맞습니다. 야, 대단해. 어때요? 제 목소리지만 너무 좋아요. 그렇죠. 와, 여기는 그냥 막 다. 고집이 왕자병이에요! 어때요? 저희 리더가 다 쓰는데 리더 송라이팅 능력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서 정말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처음부터 너무 좋았어가지고 감동입니다 좀. 야, 제일 겸손하시네. 앞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리더. 시작이 아름답게 시작한 것 같습니다. 출항이라는 건 뭐 내 인생이 또 새로운 시작을 할 수도 있고 아크라이트가 또 새로운 음악 인생을 또 시작할 수 있고 출발일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또 출항이라는 곡을 들었는데 아크라이트는 어떤 음악을 추구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소개할 때는 항상 얼터너티브 락 밴드라고 소개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뭐 아직 사회 초년생의 입장에서 삶에서 좀 경험하는 것들을 저희가 저희만의 사운드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때로는 뭐 어떤 포스트 하드코어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떨 땐 좀 감미로운 발라드로 표현될 때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가 딱 무슨 장르를 하는 밴드다라고 정의하기는 솔직히 조금 어렵지만은 오히려 그게 하다 보니까 저희 색깔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아크라이트만의 색깔이다. 네, 그렇습니다. 뭐 우리 베이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빈빈병리 씨. 저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르나 가장 많이 듣는 거는 스래시 메탈 쪽이라서 그런 예. 맞네요. 네. 저희가 지금 아크라이트로 하고 있는 장르가 저는 어떤 류의 뭐 락이다, 뭐 파워 발라드다 이런 거는 잘 정의는 못 내리겠는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저희 아크라이트만의 길을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니까 더 많이 저희가 공연하고 노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딱 떠오르는 말이 그때는 저희가 정해지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저희가 뭐에 이렇게 잡혀있는 그런 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산 사나이 같네. 오랜만에 부산 사나이 만났어요. 내가 부산 팀 몇 분 만났는데 네. 옛날엔 이랬거든. 옛날엔 다 이랬어요. 네. 근데 요즘 안 그러더라고. 아쉽네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한 번 합시다. 어떤가요? 전 근데 사실 그냥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장르를 사실 안 따지고 불러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크라이트의 노래를 들었을 때 나도 한번 불러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아직 그래도 아직은 젊으니까 다양한 걸 시도해보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이제 아크라이트만의 색깔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얼굴에 광이 나요. 저랑 다름이 무슨 예? 웃음의 의미 알겠어요. 알죠 이거. 색깔 다른 거. 예. 그 리듬은 뭐 어떤 리듬이 가장 좋은가요? 자기가 치면서 잘 모르나봐. 트럭이나 로스트 이런 것들이 치기가 즐겁게 한데 그러니까 좀 뭔가 다이나믹이 확실하고 그러니까 딱 곡에 오르내림이 확실한 것들이 뭔가 어떤 리듬이 멋있는 것도 물론 좋지만 오르내림이 확실한 게 연주자 입장에서도 좀 몰입해서 즐겁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저는 잘 맞아요. 되게 아름다운 드러머세요. 드럼도 되게 아름답게 치시고 젊은 분이시고 좋네요. 맨날 저는 아버지 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빠 뻘이죠. 그래도 뭐 삼촌 뻘 젊은이들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락앤롤 아크라이트. 아니 메가데스 티를 입었어요. 네.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메가데스. 네, 너무 좋아합니다. 네. 이 나이 때 이러기 힘들거든요.
이 나이 때. 저는 이런 것만 끌리더라고요. 멤버 개개인분들이 언제부터 이제 음악을 시작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젊으시니까. 네, 사실은 뭐 다들 어릴 때부터 막 이렇게 음악을 한 사람들은 아니고요. 대학교 다니면서 우연치 않게 뭐 대학 밴드로 먼저 악기를 시작을 해서 대학 밴드로 이어진 인연들이 지금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스쿨 밴드 하다가 자연스럽게 좀 인디 씬에도 관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인디에 한번 뛰어 들어보자 해서 마음 맞는 사람들을 모으다 보니 요 멤버가 좀 결성이 됐어요. 그래서 보컬 친구 빼고는 다 같은 학교 출신이거든요. 어? 어디? 부산 외국어대학교. 아, 외대요? 예. 아, 공부 좀 하신 분들이네요, 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게 또 서울이랑 부산이랑 갭이 있구나. 서울에서는 외대 나오면 그래도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이 네, 저희 네. 땐 들어갔거든요. 지금은 모르는데. 네. 그렇게 오해해 주시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아, 오해가 아니라 현실. 아, 그 과가 뭐였나요? 전 경제금융학과 전공했습니다. 경제금융학과? 예. 그럼 과가 뭐였나요? 전 러시아학과 나왔습니다. 러시아? 예. 오, 잘 어울리세요. 그렇게. 어, 막 그쪽 보드카랑. 아. 네, 보드카랑 뭐. 네. 어우, 아, 뭐 있어요, 외대에서? 저는 약간 유럽 학부 이런 거였어요. 예. EU 지역 통합. 네, 맞아요. 네. 유럽 연합 이런 거 그냥 그거 통합해서 그런 거 배우는 학부가 있었는데 나름 외대라고 그런 학부였죠. 네. 그러면 우리 복댕이만 같은 학교가 안 나온 거잖아요. 네. 네. 이제 뭐 괜찮나요? 느낌? 본인만 이제 같은 학교를 안 나와도? 네, 근데 뭐,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어차피 저도 부산 안에 있는 학교도 나왔고, 저도 이제 스쿨밴드 출신이어서, 네. 아. 약간 공통점이 조금씩 있어요. 약간 겹치는 그런 것도 있고. 아, 순간 생각했어요. 내가 말을 실수했나? 혹시 대학을 안 나왔으면 어떡하지? 다행히 대학 나왔어요. 어, 다행이네. 저는 자퇴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우 안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오셔서 다행입니다. 예. 동아리 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 대학교. 네네. 이제 베이스 네. 베이스 기타 우리 김병윤 씨는 네. 그때도 동아리부터? 그냥 옛날부터 이런 메탈 음악 들으면서 와 베이스 개쩐다 이러면서. 아, 개쩐다? 네. 이러면서 차곡차곡 제 돈 모아놨던 통장 다 깨서 스파이어 베이스 한 대 딱 사고. 오. 네. 집에서 그냥 유튜브 보고. 학원도 한 한두 달 다니면서 맘만 보고 있었는데 이제 대학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게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돈 모은 걸로 베이스 기타 썬더버드? 아니 그냥 스파이어 옛날에 그냥 돈을 많이 모으진 않았나 보네. 많이 하차할 게 많잖아요. 메이플도 열심히 해야 되고 연파도 해야 되고. 아니 그지 그지. 예 사먹고 다 사먹어야 돼. 10대 때 돈이 없다고. 네. 맞아 맞아. 그거 사모도 대단한 줄. 그래도 그 베이스를 네.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김예순 씨는 어떻게 음악을 접하게 됐나요? 처음에? 전 사실 꿈이 가수였어가지고. 아, 가수? 네, 어릴 때부터 한 초등학생 때부터 가수가 꿈이었는데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이제 밴드 동아리가 있는 고등학교를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밴드 동아리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가서도 이제 찾아서 밴드 동아리 들어가서 이제 공연도 많이 서고 무대 경험도 많이 하고 이제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면서 살짝 멀어질 뻔했는데 이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아크라이트를 찾았죠. 아, 락앤롤. 우리 김예수 씨는 항상 되게 밝은 마스워트 같은 느낌입니다. 네, 저희가 아름답게 조금, 네, 어두운 걸 담당하고 네. 있으면 여기서 밝은 에너지가 있어서 그래서 가고 있습니다. 아, 송주원 씨는 어떻게 음악을 시작하게 됐죠?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저도 병준이처럼 메탈한 건 아니었어도 락을 좋아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저런 악기 해보다가 스무 살 딱 돼서 대학 들어가지고 동아리 들어가서 그때 처음 드럼 쳐봤는데 좀 다른 악기들보다 저한테는 되게 재미가 컸어가지고 그거를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스무 살 때부터 쳤죠. 그럼 대학 때는 다 이렇게 세 분은 만났던 관계인가요? 네네. 네. 동기였고요. 동기? 네. 제가 키운. 아, 키웠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완전히 틀렸다라고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한 번 좀 얘기해 주세요. 완전히 키웠다고 하기에는 뭐 하지만. 하지만? 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뭐, 뭘 해야 되죠? 틀 같은 거는 그래도 잡아주지 않았나. 아, 틀 정도는 잡아줬다? 네. 네. 아... 굉장히 섭섭하네. 그런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악기랑
혼자 연습한 건데. 그치. 뭐, 많이 가르쳐 줬죠. 아, 좀 성원하신가요? 굉장히 섭섭하죠. 저는 제가 만들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짜로? 아, 네. 본인이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자신감 봐. 까마득한 후배였는데 머리가 많이 컸구나. 아니 근데 한 살 차이가 까마득한가? 너가 이제 아직까지도? 아, 동아리에서는 좀 크죠. 아 큰가요? 크죠. 기수도 동아리를 제가 늦게 들어가지고 좀 멀리 떨어져 있긴 했죠. 말도 못 거는. 와 아직도 이런 게 있구나. 아우 꼰대 냄새. 꼰대냐고. 아니 그때 드럼 누나가 무서웠어요? 기타 형이 무서웠어요? 아 근데 저는 없었고요. 저는 네. 2학년 때 자퇴를 해가지고 2학년까지 하고 자퇴하고 계속 기타 친구는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동아리 회장이었어요. 아우 야 박수 한번 칩시다. 괜히 시제밴드 아크라이트가 아니네요. 회장까지 해야 이 정도 사운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 회장 안 하고 반장한 애들은 소리 안 나오거든. 아, 네. 아 진짜. 본인 마음대로 못 키우거든요. 어, 라켓노! 아, 라켓노 아크라이트! 아, 시청자분들께 두 번째 곡 들려드려야 되는데 어떤 곡이 또 이제 섭섭치 않게 좋을까요? 아, 저희가 결성하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만든 곡인데 저 클라우드라는 곡을 클라우드. 준비를 했고요. 제가 여기 세 명 멤버든 인디밴드 시작한 게 아크라이트가 처음인데 저는 이제 전에 이제 다른 밴드에서 조금 활동을 했었어서 그때 이모셔널 포스트 하드코어 장르를 제가 했었었는데 그때에 물이 조금 덜 빠졌을 때 아직까지 이모코어가 제 안에 있었을 때 만든 곡입니다. 제목이 클라우드? 네. 아크라이트의 두 번째 곡 클라우드 듣고 저희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